인기 그룹 신화가 8집 음반 발매와 함께 단독 콘서트를 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2006 아시아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각자 왕성한 개인 활동을 벌이던 신화의 멤버들, 이제는 또다시 신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모여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매력적인 여섯 남자를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아시아 스타 그룹 신화가 오는 11일 8집 앨범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를 발표하고 곧바로 콘서트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여러분들 봄인데 참 나른하시고 뭐 재밌는 일 없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드디어 콘서트를 합니다! 멤버들 각자가 드라마나 CF, 예능 오락 프로그램 출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성 있는 활동을 펼쳐왔던 신화는 오랜만에 뭉친 만큼 열정을 다해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연습이 무르익자 멤버들은 노래의 리듬에 맞춰 춤도 추고 즐거운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촬영으로 허리 부상을 입었던 에릭도 눈에 띄는데요. 부상에서 완치됐다는 에릭은 팬들 앞에 건강한 무대를 선사하기 위해 노래 연습뿐만 아니라 안무 연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집 앨범은 신화 멤버들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았고 최정상급 아티스트가 되자는 의미에서 음반 이름도 State of the Art로 지었다고 하는데요. 6개월 동안 콘서트를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신화는 처음으로 신곡을 공개하는 자리에 팬들과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네, 좀 잠시만요. 양해가 여러분들 위한 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동안에 무대도 보실 수 있고 신곡도 보실 수 있고 저희 개인기들을 활용하고 재미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화였습니다.